대선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되는 거죠. 조합 설립 인가가 되려면은 조합 설립 동의율 말씀드린 대로 충족이 돼야 되고,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 나면은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업체들을 선정을 하게 되는데, 시공사 선정이 가장 이제 중요하죠. 왜냐하면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사를 하는 역할이 가장 크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사업이 좀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대여를 해주는, 사업비 대여를 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정말 일괄 시공사를 원하시는 거는 어쨌든 간에 이런 대여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지불할 여력이 크고, 그리고 뭐 이런 대여금 뭐 조달할 때도 이자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유리하게, 조합에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시공사를 원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시공사는 그 사업지에 맞게 가장 최적화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게 좋고, 무조건 뭐 일군 시공사가 좋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공사비나 뭐 이런 수준들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어떤 이제 그 뭐 이해관계나 뭐 이런 것들을 따져서 시공사 선정을 이제 적절하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시공사 선정 절차도 사실 총회에서 입찰을 거쳐서 이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절차들이 좀 까다로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압구정 3구역은 뭐 설계자 선정이기는 한데, 이 경우에 이제 설계자 선정 절차가 좀 잘못됐다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다시 선정해라 라고 해서 한 6개월 이상 지금 늦어지고 있는 뭐 그런 형태들도 있고, 시공사 선정도 마찬가지 가지예요. 그래서 시공사 선정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여의도 한양아파트 에서도 이제 시공사 선정 절차에서 좀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의 같은 경우에 신통기획으로 진행이 되는 곳인데, 기존에 이제 정비계획안은 이미 수립이 돼서 확정이 돼 있고 신통기획안은 마련이 되는 중이었는데, 이 시공사 선정을 하면서 시공사들이 그 신통 기획안이 확정된 걸 전제로 해서 어떤 그 입찰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내걸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 이미 확정이 안 된 그 안을 기준으로 시공 조건을 그 제시를 해서 시공사 선정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시공사 선정 다시 하라라고 해가지고 다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시공사 선정이나 업체 선정에서 뭐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그 절차가 지연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총회 한번 하는데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조합원 분들 그 대부분 이제 뭐 몇천 명 되는 곳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1년, 2년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을 사전에 좀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이게 시공 계약을 그 체결을 하실 때, 그러니까 일단은 시공사 선정을 하고 나면은 조합에서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계약을 뭐 정당한 이유 없이 체결을 안 했다라고 했을 때는 손해배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공사 선정 절차부터 계약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또 최근 같은 때는 또 이제 공사비로 인해서 갈등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가계약이나 본계약 절차에서 제대로 해두지 않으면은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시공사 선정 관련해서 협상을 좀 대리를 해보면은, 시공사는 아주 전문가들이 나와서 협상을 하는데, 조합분들은 좀, 조합 임원분들은 보통 주민분들이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시공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서 이제 하시는 경우는 좀 낫겠죠. 근데 이제 직접 하시는 경우에는 시공사와의 어떤 계약 조건 좀 유리하게 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협상 대리 같은 것들을 해드리기도 하는데, 살펴보면은 계약 금액은 표면적으로 똑같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시공 조건이 변경되는 부분이라던가 시공 그 계약 포함되는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그 기산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전체적인 공사 금액은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사전에 검토해서 하시면은 조합원 비용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고, 이제 시공사 선정은 원래 도정법에는 조합 설립 인가 나고 나면은 하게 되어 있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서 어쨌든 조합 설립 인가만 난다고 해서 어떤 사업 시행 계획이 수립되는 건 아니라서 이때 시공사를 선정하는 거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기존에는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이제 선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면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도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공사 선정이 좀 빠르게 돼서 이제 시공사의 뭐 대여금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여지가
생긴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조합에서는 조합은 총회 의결을 통해서 좀 빠르게 시공사 선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시공사 선정을 언제 하느냐, 이것도 사실은 사업지별로 조금 그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전에 좀 검토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사업 시행 계획이라는 거, 이제 이렇게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인가를 받게 되면은 대략적인 건축 계획은 거의 확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는 거죠. 이때 이제 조합에서는 조합원 분양 자격을 좀 잘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조합원 분양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 자격이 없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 빠뜨리고 가거나 이렇게 되면 또 절차 지연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 자격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을 좀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합원 분들은 이 분양 신청 절차에서 반드시 분양 신청을 해야 이제 그 나중에 새 아파트를 조합원으로서 분양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조합에서 유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날아오고, 그리고 이제 그 조합 그 재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사업이 굉장히 그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에서 날아오는 우편물이나 이런 것들을 꼼꼼히 안 보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 신청 단계에서 반드시 분양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그냥 놓쳐버리는 경우들도 꽤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조합에 어떤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조합원으로서 이제 그 지위를 탈퇴하고 현금 청산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합에서 날아오는 것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조합원 분양 신청 절차에서 조합에 어떤 귀책 사유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충분히 다퉈서 다시 조합원 분양 신청 그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억울함이 있으시다라고 했을 때는 소송으로 또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마포구의 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 조합원 분양 신청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 시행 계획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후에도 좀 이전 고시가 낫지 않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뭐 이런 분들은 다시 이제 분양 신청 기회를 좀 부여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됐었던 그런 사례들도 있었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분양 신청을 토대로 해서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하게 돼요. 이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거는 이때쯤은 한 90% 정도 이제 조합원들의 권리 의무가 확정이 되는 단계로 보시면 되고, 이때 이제 통지서가 날아오죠. 그럼 조합원 분들은 내가 어떤 아파트를 분양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얼마를 뭐 부담을 더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조합으로부터 얼마를 돌려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단계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관리점은 인가까지 나면은 거의 70% 사업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안정적으로 이제 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한 1, 2년 안에 이주하고 그리고 착공에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이주할 때도 사실 미리 이주 지연이 될 수 있는 리스크들을 제거하고 가는 그 방향으로 가셔야 된다라는 건데, 제 일부 이제 조합들 자문을 해보거나 뭐 조합원분들 도움을 드려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조합에서 당연히 뭐 종교시설이라던가 상가라던가 이런 이주 리스크들을 미연에 조금 방지를 하고 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을 뭐 그 해결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주 시점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주 시점에 뭐 이런 종교시설이나 상가나 그리고 유치원 뭐 이런 분들의 그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주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주가 지연되게 되면은 뭐 이주비 대출도 받았을 거고 사업비 대출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대출의 이자 문제라던가 그리고 또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손해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조합원